안녕하십니까? 내 삶의 소소한 변화를 노래를 통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노래교육 전문가 송당 정기환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허성입니다. 허성은 박진영의 공기반 소리반 멘트로 많이 유명하죠. 허성은 허스키 보이스라고 보통 표현할 수 있는데요. 허스키 보이스는 전혀 아닌데요. 허성을 어떻게 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성 이용법, 연습법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목소리의 종류에는 흉성, 굵은 목소리, 비성, 얇은 목소리, 허성, 약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다른 영상을 통해서 비성과 흉성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니 오늘은 허성으로. 자, 허성이란 허스키 보이스다.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노래는 우리의 인생사를 담고 있죠. 그런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은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그런 슬픔과 기쁨,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뭘로 하죠? 가수들은 목소리로, 연기자들은 연기로, 표정으로. 그럼 가수들은 목소리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목소리의 어떤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감정 표현을 할까요? 바로 목소리의 굵고 얇고 진하고 연하고 세고 약한 소리. 그래서 그 중에서 연약한 소리를 오늘 배워보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노래의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강하게 지르는 것은 그냥 배우지 않고도 배에 힘주고 입 크게 벌려서 지르면 나오는 건데 허성은 도대체 어떻게 내는 겁니까? 내는 것부터 한번 배워보죠. 자, 허성은 공기를 많이 섞어야 된다는 공기반 소리반에서 착안하셔야 됩니다. 자, 공기반 소리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음은 마로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마라고 하는 발음을 한다면 어떻게 소리를 내죠? 마. 같이 시작. 마. 이때 입모양은 가로로 벌린 것이 세로로 벌려진 것보다 넓어야 됩니다. 마. 자, 이 소리는 바로 비성. 콧소리가 들어가 있는 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성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입모양이 미소를 띠고 있어야 된다. 마. 그런데 허성 설명하면서 어떻게 냈습니까? 마. 입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소리는 공기를 포함하게. 마. 아, 허성은 비성의 연장선에 있군요. 비성 내는 모양과 똑같군요. 네, 맞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소리를 내어준다. 이렇게 하나의 원칙으로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를 섞는다는 얘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까요? 자, 공기반 소리반은 알겠는데 어떻게 공기를 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다면 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을 속삭여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왠지 장난스럽지만 사랑해 하면 진정성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감정이 정말 들어가 있는 듯한 사랑해. 요게 바람을 많이 넣은 허성 사랑입니다. 사랑해. 얘는 바람을 한50% 정도 넣은 허성 사랑입니다. 사랑해. 요거는 바람을 한10% 정도 넣은 허성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허성의 타입은 여러 형태이다. 뭐만 되면 되냐? 약한 느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이크를 댔을 때에는 쇠쇠쇠쇠 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마이크에 섞여 있게 되면 제대로 된 허성을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